예, 전화로 최민희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출연하시려고 그랬는데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셔갖고요, 그죠? 예. 아, 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드시기도 하고 네. 신경도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법제처 얘기 좀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예. 법제처가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에서는 다 통과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아일보에 났던 것 같은데. 예, 네, 이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네. 기사가 나오자마자. 네. 한, 동아일보 기사는 새벽 3시인가? 네. 떴는데요. 네. 그 법제처가 당일 9시 20분 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 판단한 적 없다고요? 예. 아, 그런 적 없다고요? 네.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네. 저를 굉장히 당황시켰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네. 이거는 법제처는 국가기관인데 그리고 예. 동아일보도 사실 스스로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런 오보를 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네. 저희는 언론중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잠깐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물론 언론 보도가 많이 됐지만 장PD님 네. 오디오 좀 올려주십시오. 근데 그 저기 그 뭡니까? 국회에서 이 여야 간의 표결을 통해서 우리 최민희 네.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까? 그죠? 정확한 명칭. 네. 네. 상임위원회 그 선정하는 것을 표결을 통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그 합의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국회의장님이 안건을 올렸고요. 네. 네. 그리고 이 건을 표결할 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죠. 아, 퇴장. 하여튼 간에 그래도 퇴장했더라도 예, 그것도 하나의 뭐 항의 표시지 국회 절차는 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여야 간의 어떤 네. 합의적 기구잖아요. 독립된 기구면서 그래서 여당에서 네. 두 명 추천, 야당에서 두 명 중천.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뭐 지명하고 청문회 통과해서 그 다섯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합의적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5조 1항과 2항에 네. 이어져서 있는데요. 네. 방통위가 5인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네. 그 3명 중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이 추천돼야 됩니다. 즉 야당 몫이 되는 거죠. 아, 그 야당 몫으로 그러니까 추천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국회에서 네. 의결 안건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쳤고요. 네. 민주당 인사검증위원회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서 네. 인터뷰까지 마쳤고 사전 검증을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예. 정말 꼼꼼하게 검증하더라고요. 그 검증 결과를 보고 네. 국회의장이 안건을 올린 것이거든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증하고 검토하고 조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간사실에서 네. 방통위에 결격 사유가 있나 요것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실무진 차원에서 실무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서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그것을 안건을 올릴 때는 여야 간의 간사 간의 합의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야 간사 간의 그렇죠. 합의 형식을 거치는데 안건 올릴 때는 일단 네, 예, 예. 그런데 의장님이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방송통신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 아니냐 이걸 반대하냐라고 올리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언론단체에서도 많이 활동하셨고 근무하셨고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TV에서 많이 우리 의원님 많이 뵙고 제가 우선, 국회에서도 그 방송통신 관련 네, 그 상임위에서 4년 동안 일했어요.
거죠. 네.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입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국회가 네. 추천한 사람은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에서 예. 법제처로 이게 결격 사유이 아니냐 판단하도록 보낸 다음 네. 지금 뭐 석 달이 되도록 네. 검토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동아일보 기사는 오보고 그죠? 네. 가짜 뉴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그 법제처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는 아직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거고요. 네. 그런데 그 기자는 자신은 법제처에서 네. 믿을 만한 쪽, 누군가 믿을 만한 쪽에 취재한 결과다. 네. 그 어떻게, 사실, 네, 예, 말씀하세요. 사실 법제처는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법제처가 판단을 하면 과거 고삼석 위원 선례에 따라 네. 국회가 입법조사처 등이 네. 다시 입장을 내게 돼요. 네, 당시 고삼석 위원의 자격 여부를 법제처가 이게 6일 만에 이 의뢰한 지 6일 만에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입법조사처가 이건 법제처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것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게 국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에서 뭐 터치하거나 왈가불가할 네. 사안은 아니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금 얘기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마치 무슨 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처럼 네. 막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뭐 얘기하고 뭐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서 기자회견 할 때 가짜뉴스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결격 사유라고 하는 예.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네. 제가 160여 개 회원단체가 있는 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을 한 것이 결격 사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왜요 그게? 그게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보면 네.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그게 결국 정보산업연합회가 방송통신 관련 사업 체내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방송통신 관련 사업을 대통령령에서 네. 제4조의 결격 사유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네.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거나 네. 이것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영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누구냐면 KT, SKT, LGT 등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네. 정보산업연합회는 네. 연구 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국회 사무처에서 이미 검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검증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법제처가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저는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법제처에서 계속 잡고서 임명을 하지 않는 이거 어떻게 이거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향후에? 이후 조치는 네. 의장, 국회의장님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요. 아. 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의도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임명되면 네. 방통위 구조가 여야 2대 2가 됩니다. 지금 방통위가 잠깐만요. 아 이동관은 지금 뭐 총무 통과 안 했으니까요. 네. 네, 네. 누구 김현 의원 있고요. 그죠? 네, 김현 위원이 이제 민주당 추천 몫이고요. 추천 그다음에 그리고 대통령 추천 몫인 이상인 의원. 이상인 의원. 그다음에 네, 그리고 국회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효재 위원. 이렇게 2대 1인데요. 네. 다섯 명이 아니라 지금 세 명밖에 없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중요 결정은 하지 말아야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임명되면 여야 2대 2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네.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언제입니까? 8월 20일 정도 제가 기억나는 김현 의원도 이제 저희 인터뷰 했는데 김효재 네. 지금 대행하고 김현 의원이 8월 23일 그때 임기가 만료되는 거 아니에요? 네, 8월 23일 만료되면 한 명 여야가 남네요? 또 한 명씩 추천해야 되고 그리고 이상인 의원 한 명 남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예. 이동관 후보를 네. 8월 24일이나 23일이나 4일에 임명해서 두 명으로 만들어서 네. 뭐 갈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명이면 그게 움직입니까? 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운영이 돼요? 일단 두 명이면 회의는 열 수 있고 일상적인 거 의결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 뭐 KBS 이사장이나 네.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는 거는 네. 5명 방통위원회가 완전체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 합의제 기관의 정신이죠. 네. 그걸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최 의원님을 김시표 의장이 항의를 하든 입장을 밝히든 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네. 거니까 법제처에서 압박이 아니라 빨리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네. 최 의원님께서 들어가신다고 가정하면은 네, 그러면 지금 네. 2대2죠. 지금 들어가는. 지금 들어. 근데 이제 김현 의원하고 김효재 대행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러면 네. 하여튼 이동관 후보를 하여튼 청문회를 걸치든 안 쳐든 간에 뭐 임명한다, 강행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상인과 이동관. 네, 2명 남는데. 2명 남는데. 그럴 때 사실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문제, 도덕적인 문제, 학폭 네. 이런 거 대단히 큰일이라고 생각하나. 네. 가장 핵심적인 건 네. 과거 MB 시절 방송 장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료도 다 유출됐잖아요. 그죠? 문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무리한 일을 하고 있고 네. 더 무리한 것은 그 이동관 내정자가 방송 장악과 연루되었다는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네. 예, 지금 임명권자세요. 잠깐만, 최 의원님, 근데 방통위에서요? 지금 네. 2명 체제로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2명 체제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것은 네. 이것도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고안에는 아닌데요. 네. 그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김현 의원을 지금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2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의결을 못하지 않냐. 네. 이걸 전제로 한 건데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사실 현실 실현 가능성은 법적으로 떨어지고요. 네. 이제 그 투쟁을 세게 하기 위하여 물러나는 건데 그럴 경우 이제 지금 김현 의원이 하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지난번엔 단식까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지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소통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냥 그 여당 쪽 두 명이 쭉쭉쭉쭉 밀어붙이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회 추천 목수 세 명을 하여튼 간에 뭐 국민의힘에서 한 명 하든, 그 다음에 최 의원님하고 또 한 사람을 또 이제 민주당에서 야당 쪽에서 하든, 이렇게 해서 빨리 세 명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2007년부터 8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네. 설치법을 만들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아, 실무총 책임자. 아, 예,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과방위 쪽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 논의를 할 때 많은 논의를 했는데 네. 저는 그 야당 추천목 두 명이 굉장히 저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 당시에 논쟁의 핵심이 예. 방송통신부로 갈 것이냐, 위원회 구조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둘 것이냐 이거였어요. 네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많은 그 핵심 인물들이 예. 그냥 독임제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제가 방송위원회 이제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예. 아니다. 이건 방송통신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야당의 견제 기능이 꼭 필요해서 그렇지. 미국의 FCC 방송으로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직을 걸고 두 자리를 확보한 거예요. 아.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네.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 김효재, 안영환 두 분을 넣어서 네. 견제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네. 정말
이 두 자리를 포기했을 때 확실한 실익이 있을 때. 그리고 아닌 경우는 사회 전체가 이걸 가지고 싸우겠다. 모든 게 정지돼도. 이럴 때 쓸 수 있는 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부 여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방송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건 뭐 예쁘게 보도하면 좋겠죠. 네. 예, 그러려면 일을 잘하시면 됩니다. 일 잘하는데 나쁘게 보도할 언론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언론들 이렇게 보면 네. 거의가 장악됐습니다. 장악됐어요? 예, 거의 정부 여당을 예쁘게 예, 보도하고 있고 네. 제가 방송도 보면 네. 만일 잼버리 같은 사태가 문재인 정부 때 터졌으면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못 네. 견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사실은 최대한 예쁘게 해주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여야 책임론으로 물타기도 하고 있고 맞아요. 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해주길 바라겠죠? 네. 그래서 일을 잘하지 않고 방송 장악만으로 여론을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국가기관의 행정 절차는 다 기록됩니다. 네. 절차를 법에 맞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책임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민감하고 민주당은 목매고 반대하잖아요. 방송 장악을. 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일수록 5명의 완전체로 만든 국가기관이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 하에서 또 그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그렇지. 거를 최대한 지적하고 네, 그리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법제처에서 계속 홀딩을 시켜왔고 방통위원, 네. 방통위원회 5명의 완전체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두 사람 뭐 이렇게 해갖고 시행하려고 하는 거군요. 원님 말씀 드리니까 그러네요. 예. 네. 지금 뭐 그럼 두 명으로 계속 가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두 명으로 중요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예를 들면 뭐 직원들의 뭐 월급을 결제한다거나 뭐 일상적인 네. 업무는 할 수 의결할 수 있겠죠. 의결 사항들을. 네. 그런데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로 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위원회 구조로 가게 하기 위하여 네. 사실 당시에 제가 가장 존경했던 노무현 대통령과도 맞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얻어낸 두 자리라 이 무게가 저에게는 훨씬 큽니다. 네. 우리가 야당이 그때 저는 우리도 언제든 야당이 될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야당의 견제 기능을 둬야 되는 네.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방송통신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저에게 사퇴하라는 건 안 맞죠. 임명장을 못 받았는데. 그렇지. 제가 지금 사퇴하는 걸 가장 바라는 게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4개월 안 하니까 지쳐서 그냥 그만둬서 나 앉겠지? 네. 이게 가장 좋아하는 상황 아닐까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언론이 네. 상당 부분 장악돼 있고 이쁜 네. 방송만 많이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제가 모니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이동관이가 청문회에서 하여튼 뭐 대충 인사하고 네. 또 임명할 거 아니, 임명 강행시킬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나와도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연일 보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저는 이걸 이제 민주당이 이동관을 어떻게 해라. 그럼 민주당은 최대한 인사청문회를 잘해야죠. 그건 뭐 너무 너무 중요한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예. 언론이 왜 있냐. 이건 언론의 역할, 임무. 네. 그러니까 최소한 언론이 역할을 하냐 안 하냐. 예,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요. 네. 그런데 방송 기자들이 이게 대충 보도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방송 기자들의 자존감을 네. 네, 믿어보려고 합니다. 국민들도 좀 사실 언론한테 많이 지쳐있거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네, 제대로 그렇습니다. 보도도 안 하고 뉴스 안 네. 본단 말이에요. 네. 뭐 MBC 정도나 보는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도 왜 언론이 이렇게 됐는데 니네들이 또뭐 이동관 임명한다 그러는데 뭐 싸우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그거 절대로 네, 아닙니다. 그좀 얘기. 언제 민주정부가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무리한 적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임기 끝까지 갔고요. 예. 그리고 이 방통위원회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때도 무슨 누구 쫓아내고 이런 거 없었어요. 방통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한상혁 위원장이 저렇게 임기 중에 면직된 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렇게 상황을 만만한 뭐 그렇겠지? 뭐 보수 정부는 의례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결론을 미리 내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언론이 만약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의도대로 완전 장악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장악된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그렇게 언론이 장악돼서 예쁜 보도만 100% 내보내면 국민들이 그 여론 지지율이 100%가 된다. 이런 전제라면 군부독재는 타도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땐 더 심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들이 언론 보도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영향을 언론 많이 보도를 미치죠. 또 비판합니다. 언론 보도를 또 비판할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의 소리 같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뭐 이런 새날 같은 이런 유튜브가 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언론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결국은 진실이 끝까지 감춰지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만약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언론이 얼마나 우호적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선 최소한의 사실 보도를 할수 있도록 언론을 자꾸만 견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사실 보도 할수 있도록 정의로운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오늘 뭐 이게 보도 비평을 하자면 오늘 한국일보 비즈 한국에 나온 양평 관련 보도 같은 거는 정말 철저하게 취재를 통한 기자 정신을 보여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기자들이 곳곳에 있고, 그럼요. 또 MZ 기자들은 정파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걸 다르게 보면 팩트에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하나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래도 뭐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건 아니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이 정파적 방통위에는 정치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예, 싶은 얘기 게 말씀하세요. 논의를 할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분리해서 지금 정현주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치인이 못 가요. 심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 광고 심의를.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소속으로 되게 됩니다. 신분도 다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을 못 오게 하면 공무단인권을 통째로 제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정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될때 정치인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다른 내각에 다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절대로 정치인이 가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시킨 겁니다. 그런 그리고 이미 거군요. 김여재 위원도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과거에 무슨 뭐 문제도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안영환 위원도 그렇고 다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저는 그런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다고 민주당도 정치인을 보내냐? 이게 어떤 경험이 있냐면 2008년에 손학규 대표 시절에 그런 생각하에 교수님 두 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싸우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한 이미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김현 의원은 어쨌든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싸우잖아요. 잘 싸워요, 그 안에서.
예. 그래서 그 역할을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냐? 아, 김현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예. 목숨을 걸고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너 역할을 잘 못하니 나와라. 그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네, 의원님. 네. 네,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 끝내겠습니다. 우선 저에 네.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법제처가 판단을 빨리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또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게 부적격 사유였다면 네. 고삼석 위원 때처럼 6일 만에, 7일 만에 저는 결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 역설적으로 네. 이렇게 길질 끄는 게 사실 법제처가 이게 부적격이다 그러면 그냥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건 제가 보수적인 법조인들도 저한테 아 이건 건이 안 됩니다. 뒤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방통위에서 1차 판단을 해줬고 그랬던 방통위가 네. 갑자기 법제처로 넘긴 거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네. 네. 그리고 국회 사무처 검증이 장난 아닙니다. 아. 다 검증을 했다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네. 그걸로 유죄받았다 이걸 내 것이는데 그거는 이전에 국힘 추천이었던 안모 위원님도 네. 예, 그분 허위학력 기재 관련하여 네. 2심까지 150만 원 받았었고요. 그래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80만 원 받았으니까 유죄받은 거고요. 예. 근데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김모 위원도 네. 거기는 뭐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요. 한나라당 전당대회. 네. 그래서 실형받은 분입니다. 근데 사면복권 돼서 방통위원 하신 거거든요. 저도 사면복권 됐습니다. 김효재 안희환 의원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저는 복권 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내용들은 사실은 저는 박근혜하고 싸우다 하신 거죠. 네,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복권 네. 됐는데 저는 복권 돼도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 김앤장 출신들이 정부 부서에 들어가잖아요. 예. 김앤장과 정부 사이에 김앤장이 정부 상대편 대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앤장에서 적어도 돈 받고 일했던 분들은 정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그게 이해 충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기준이 정말 요즘은 기준이 없어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순서가 네. 기다리고 있어갖고요. 예. 다음에 또 적당한 시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도 되겠죠? 네. 네,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화이팅입니다. 의원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